연산군데 우리 오형제 분, 우리 할배가 오형제 분의 맨 끝인데, 맨 끝이라. 그래, 일로 이제 자리 잡아가 오시는데, 또 무호소 안 와가지고, 오형제 분다 가시지. 다 가시고, 우리 할배의 형, 중형은 32살에 옥동조으라. 옥동조으라 그러면 임금, 다음에 임금 될 사람 세자를 가르치는 게 옥동이라. 교리 중에. 그래가지고 해남으로 이제 가시는데, 그 당시 영월에 귀향 가신 친구가 있었어. 그분이 일찍 풀이 날려가지고 이 향나물 세 개를 갖다 세 개를 그 해남까지 일부러 가셔가, 참 옛날에 의리 있고 그 친구야.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, 그가 또 여기 이제 두나물 심은 하나 주고, 여기 가지입니다. 여 군에서 말을 안 들었는데,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, 원수는 죽고 여기 가지래. 여기 맨 뿌리는 똑같지.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은 게 이기고, 여기 세미래. 뜨르박 세미라. 그런데 종자를 놓을 수 있는 거는 이조시 때 말고 해방되고도 한참 동안은 이씨 왕족 외에는 종자를 못 놨습니다. 못 놓고, 종가 그런 게, 뭐, 요즘 뭐, 한 3대, 4대만 내려가면 뭐, 종가 하는데, 그게 아니고, 종을 놓을 수 있는 건 조상이 불친이가 돼야 돼. 이 할배의 손자가 대동군부 운록을 지으신 분이고, 그리, 이제, 선조가 돌아가셔, 임난 전에 돌아가시는데, 선조가 그래, 이제, 자손 대대로 지내줘라 그러면, 이제 불천이 국불천. 국불천과 사불천이 있는데, 사불천은 이 유림에, 안동 유림은 안동 유림. 유림에서 이열이 훌륭하고 하니까, 아, 모셔야 된다. 이래가지고, 항상 이 사불천인지 등급이 조금 낮지. 국불천이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종교종손 돼야 돼. 양자 아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? 쭉 바로 내려오는 집이 600년 동안 우리 집 부위래요. 영문에선 우리 집 부위라. 예천군에선 한 서너 집 되지. 서너 집 되는데, 요즘 뭐, 엄마나만 뭐, 종손 뭐, 듣기 좋으라고 이제 가는데, 그게 아니고, 이 자기네들이 원체, 원래 그걸 다리한테 얘기할 때는 주손이라고 그래야 되지. 종손 아니고 주손.